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합니다.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고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하지만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시내 한 편의점입니다. 아르바이트생이 거리낌 없이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줍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이처럼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.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.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판매가 금지됩니다. 그동안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판매했던 편의점과 중소규모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비닐봉지 사용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음식점 등도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. 그리고 음식점과 카페, 학교나 회사 내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비가 올 때 출입구에 비치하는 우산 비닐도 금지 대상입니다. 하지만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갖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환경부가 지난해 말 이미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확대를 예고했는데 계도 기간을 추가로 두면서 추진 의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.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1년 동안 그 계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될지도 잘 의문이기도 해요. 뭐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. 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1년 동안 뭐 제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환경부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 자율 감량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